노후를 위한 연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죠. 노후 보장이 되면서 재정이 고갈되지 않게 하는 것. 이거야말로 고령화돼가는 우리 사회 모든 연금의 숙제인데요. 자, 그 시금석이 바로 또 공무원연금 개혁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느냐. 바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다른 모든 공적연금 변화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꼼꼼히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대타협기구의 논의 시한 내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제 야당이 입장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새누리당 여당의 입장을 짚어보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 위원장으로 있는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을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국민대타협기구 협상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 이제 야당안이 나왔기 때문에 협상에 속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야당안이 불완전한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의아스럽다는 얘기는 어제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예. 예. 이제 저희가 어제 밤 거의 11시까지 회의를 했는데요. 예. 야당의 강기정 의원님이 회의에 참석을 안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알파베타를 대타협기구 안에서는 얘기하겠다고 제가 그렇게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나오지 않고 계시고 오늘 2시 전체 회의가 지금 예정돼 있거든요. 예. 거기에도 뭐 지금 오실지 미지수인 상태여서 야당안이 나왔다고 지금 협상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어제 밤에 회의에서 새누리당 그 추천 전문가인 김용화 교수입니다. 사실은 저희 새누리당 안에 그 전체를 만드신 분이나 마찬가지예요. 김용화 교수가. 예. 김용화 교수가 야당의 안의 형태에 대해서 보지는 그것이 불만족스럽지만 대타협 정신에 따라 그것이 신규 공무원과 재직 공무원을 분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무원 단체가 그 좀 선호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 안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예. 알파는 10%, 베타는 이제 뭐 베타 값을 했을 때 받는 돈은 1.65% 해서 예. 그 일종의 수지 균형 아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 안에 대해서 자기는 개인적으로 그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오늘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언론 보도에 김태일이란 야당안 두 개로 뭐 협상이 압축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야당안 쪽으로 네. 좀 많이 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저는 김태일 교수 안이 훨씬 더 새누리당의 구조 개혁의 정신에 더 적합하다고 보지만. 지금 아마 공무원 단체가 그 알파베타에 대해서는 뭐 공무원 단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직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오늘 뭐 밝힐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공무원 단체가 기본적으로 야당안이 좀 더 본인들에게 수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대타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알파와 베타에 대한 숫자가 새누리당이 생각하는 수지 균형안으로 된다면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른바 중재안이라고 하는 김태일안이 뭐 좋게 보이지만 의원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야당안이 그 틀을 수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새로 제도를 개혁한 이후에 대해서는 맨돈만큼만 받아가서 더 이상 엑스트라로 국민들에게 손을 벌리지는 않는 신세지지 않는 그런 알파 베타값에 우리가 논의의 어떤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면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거고 예예. 예. 또 알파베타가 굉장히 그 공무원 단체의 후에서 재정절감 효과도 없고 수지균형도 없고 뭐 단기적으로는 뭐가 더 좋을지는 해봐야 되겠지만 어떤 그 국민과의 형평성과 수지균형을 앞으로 간다라는 전제가 없다면 또 개선을 해야 됩니다. 또 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무조건 그것이 좋다는 게 아니라 알파와 베타 값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어제 이제 저희 방송에서는 이제 지금 1.65 말씀하신 거죠. 청취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연금을 받는 비율이죠. 연금 지급률. 네, 맞습니다. 네, 현행이 이제 1.9%고 강기정 의원이 저희 방송에 나와서 1.7 이상 그러니까 1.8로 예상되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의원님은 1.65를 말씀하시니까 그럼 여당도 야당과의 차이를 많이 좁힌 그런 상태네요. 저희는 원래 그 10에 그러니까 새누리당 안이 좀 복잡한 말씀을 청취자께 드려서 죄송한데 10%를 내고 더 예. 7에서 10으로 가고 받는 돈이 1.25였거든요. 예. 그러고 이제 대신 퇴직급을 현실화하는 거였죠. 근데 이제 지금 야당하는 퇴직급은 그대로 두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10에 1.65라는 숫자는 사실 새누리당의 그 안과 정신이 똑같다는 거예요. 예. 예. 얹어줘서 1.25지만 퇴직급 현실화되지 않는 부분은 다시 얹어주면은 1.65 이런 숫자가 나오니까. 새누리당이 원래 갖고 있던 게 굉장히 아주 명료한 게 재직자는 수지균형,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 형태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규와 재직자를 통합하는 야당안을 받아들인다면
적어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고 그 후에 다른 공무원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부분이 간다면 적어도 수지균형은 돼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예. 박기정 의원이 만약에 10%에 1.71 얘기하셨고 예. 새누리당이 10%에 1.65로 한다면 0.55지 않습니까? 0.05인데요. 예. 사실 그 차이는 이제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그 지금 전체적인 틀에서 본다면은 아, 좁혀졌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때까지 그 새로운 그 크게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야당 측이 요구한 거에서 저희가 수용한 게 있어요. 야당 측 예. 전문가들이. 그것으로 모형을 다시 만들어서 가능하면 오늘까지 자료를 좀 뽑아보라고 저희가 공단에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예, 예. 그렇다면 인재는 재정 측의 모형 하나는 이론화됐다고 할 수 있으니 이 모형의 기본 전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얘기는 앞으로는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여야가 공히 인정하는 재정 측의 모형이 하나로 모아졌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네. 그러면 네네네. 측의 시뮬레이션 결과 비교는 언제 끝납니까? 그거 뭐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야당이 안을 나오고 공무원단체가 안을 내야 숫자가 있어야지 추계를 해보잖아요. 예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협상이 얼마나 빨리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께서 재정 추계의 결과도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오전에 이제 공무원단체가 그 자체안을 발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 숫자가 나올지 어떨지를 왜냐하면 발표하시는데 또 숫자를 안 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예. 결국은 구체적인 숫자를 얘기하시는 게 핵심인데 예. 그렇게 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그렇다면 훨씬 더 좀 빨리 얘기가 되고 김영하 교수가 야당의 틀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새누리당 안보다 나쁘지만 대타협 정신에 따라서 검토해보겠다, 수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새누리당 입장은 아니고 저는 더 이제 저희 당 안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만 예. 공무원단체는 그것을 더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거라고 제가 어제 느꼈거든요. 저희가 회의 끝나고 분위기를 봤을 때 네. 그렇다면 알파 베타를 야당도 얘기하고 노조도 얘기하고 그러면 훨씬 더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강기정 의원이 말했던 연금 지급률 1.7% 이상이다. 만약 1.8이다. 이렇게 이제 그걸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비교해서 합의가 얼마든지 오늘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 숫자가 나오는 게 급선무란 말씀을 드리고 예. 숫자가 나오면 공단이 좀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뭐 저희가 내일까지 아니겠습니까? 28일까지니까 예. 어쨌든 오늘 중으로 아무리 늦어도 오늘 중으로는 공무원 단체나 야당이나 다 자신이 생각하는 숫자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제 기존의 여당안보다 이제 공무원들이 좀 더 보험료를 내고 그리고 여당안보다는 조금 더 받는 야당틀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받고 내는 돈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비슷한 건데, 신규, 그러니까 그 재직자는 똑같은 거고요. 거의 새누리당이랑. 예. 그 다음에 이제 신규 공무원을 국민연금에서 4.5를 받고 퇴직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이냐. 예, 예. 아니면 분리를 하지 않고 재직자하고 유사하게 받아가는 안이 이제 야당 아닌데. 예, 예. 그 안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좀 남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또 하나는 새누리당 안은 결국 시간이 많이 지나면 국민연금으로 통합해가는 그런 국민과의 형평성을 강조하는 그것이고 예. 야당안은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결국 공무원연금은 플러스 알파가 남는 그런 안입니다. 예예. 예. 자 그런데 이제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제 국민연금 수준으로 장기적으로 내리는 그런 방안을 가면 결국 반쪽 연금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연금이 연금답지 않다. 꼭 우수한 인재를 공무원으로 유인한 효과가 적어지지 않겠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태일 안을 야당의 그 노소득 보장에 일단은 반값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예. 반쪽이 아닌 게 퇴직금은 상당히 현실하기 때문에 지금의 2배 이상으로 그것을 연금으로 또 저희가 퇴직금 또 연금화하기로 했었거든요. 새누리당 안이 예. 합쳐보면 절대 반값은 아니지만 노소득 보장에 대해서 워낙 강하게 야당이 제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김태일 교수 안을 저희가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그 더하기 저축 계정을 놓으면은 노소득 보장이 현재보다 떨어지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새누리당이 반쪽이라고 그 박기정 의원이 심하게 폄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 야당과 노조가 노소득을 좀 많이 받아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서 그럼 더 내고 저축 계정으로 더 받도록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일종의 김태일 교수 안도 중재안으로 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근데 퇴직금 네. 부분에서 이제 퇴직금 부분을 올렸기 때문에 이제 야당 네. 비판은 이제 어떤 재정적인 효과가 퇴직금을 더 인상하기 때문에 반감되는 것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 부분은 있지요. 그런데 예.
뭐 그렇다고 공무원의 노후소득을 정말 반쪽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퇴직수당을 현실화해주는 거는 국민과 형평성을 보면 국민이 국민연금을 받고 또 퇴직금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퇴직금 많이 받는 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니까 재정열감 효과가 작은 것은 중간에 저희가 동아일보에도 나온 자료가 있지만 한 2040년도에 이제 4.5% 받는 공무원들이 많아지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이 좀 적기 때문에 재정 절감 효과가 없는 거고요. 나가는 돈이 많아서 재정 절감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 나가는 돈은 연금으로 나가냐 수당으로 나가냐 뭐 똑같아요. 예. 들어오는 돈이 이제 10에서 4.5로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그렇지만 이 제도가 정착돼서 2060년 후반 이후가 되면 야당의 통합안에 어떤 거의 숫자를 갖고 와도 새누리당이 훨씬 더 그 강력한 안입니다. 예. 자, 그러면 정리해서 여쭙죠.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러면 기존 여당 아닌 퇴직금 인상이나 중재 아닌 개인연금 도입뿐만 아니라 그 야당의 연금 지급률 인상의 틀을 일정 부분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상황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뭐, 그렇습니다. 무진당만이 양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구조개혁의 틀을 공무원은 국민과 다르다라는 플러스 알파를 지속적으로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 더 이상 국민한테 신세지지 않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개혁의 틀은 제시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국민들 편에서 빠른 판단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위원장인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었습니다.